소리가 안 들어요? 좋은 바람이. 아, 방금 씻고 왔는데. 아, 정말요? 네. 그래서 헤어 자르기로 말리는 소리 못 들었었어요? 머리 말리는 줄 이거 말리고 있던 건데? 뭐해? 역시 방송 중이니? 뭐예요? 방송한 거 아니에요. 저기 있으면 방송할 일이 없어져요. 근데 의심스럽다. 근데 의심스럽다. 너 나 사진 찍지? 아, 방송 중이야. 방송 중이야. 이 형 방송 중이었어요. 와, 진짜 싫다. 싫대잖아. 좀 멋있는 각도로 좀 찍어줄래? 45도 각도. 그럼 나 찍는 거예요? 얘 찍는 거예요? 아, 저 찍고 있는 거예요? 지금 소각도로 요각도 존잘. 아, 진짜? 존잘. 진심, 진심 잘생겼습니다, 형님. 아니, 존나 못생겼는데. 쟤네 잘생겼어요. 존나 투턱이 같은데. 쟤네 겁나 잘생겼는데. 아니, 그러면 아까 저 앞에서 했던 나도 찍혔던 거잖아, 지금. 아니, 얼굴은 지금 김영표 빼고 한 명도 안 찍었어, 제가. 저 안 나왔죠? 넌 나왔어. 아, 젠장. 내가 희생양이 될게. 뭐가요? 날 찍거람. 발 찍어줘, 발. 겁나 잘생기심. 발 포인트다. 발 찍어줘, 발. 포인트다. 프리님만큼 잘생기심. 난 집 갈게. 왼팔님 왼팔. 응? 이거 24시간 밀착 방송이어서 너 집까지 따라갈 거야. 응? 저도 집까지 따라간대요. 화장실에서 샤워하는 것도 찍어야 돼요. 그리고 이제 영정을 먹는 거지. 지나가세요, 이 형님. 저 옆에 붙어있으면 안 돼. 이러고 있어야 돼, 일단은. 개인적으로 있으면 안 돼. 저 혼자 죽을 순 없습니다. 죽으세요, 그냥. 일단 세 명이서 가위바위보 해서 진 사람은. 저는 아까 이미 나왔어요. 아, 저도 그래요? 나왔어요. 난 빼줘요. 저도 찍혔습니다. 둘 중에 하나. 안되는 증거 나 이거 여기 찍어야죠. 저 찍혔어요. 왜요? 왜요? 왜 그래요? 나 밖에 나갈 건데? 안 따라올 거지? 따라갈 건데? 맥주 사러 간다고 그러지 않았나? 이렇게 나가요. 아, 미쳤나 봐. 나도 가야지. 나도 가야지. 아우 씨. 진짜 따라가. 잘 봤다고요 제가? 아니야. 됐어. 죄송합니다. 죄송합니다. 진짜 일단 뭐 어느 평소 때와 같이 다큐멘터리 소설인가요? 아니요. 만화입니까? 제 마음이 양식이에요. 아, 그렇군요. 이게 왼팔이의 마음의 양식이라고. 네, 이게 왼팔 형님의 양식입니다. 역시 사람은 죽는 게 진리군. 뭐야? 그건 어쩔 수 없는 사실이야. 무슨 책이죠? 저거요? 연애인데요? 아, 연애 소설입니까? 무슨 책인지도 모르고 보고 있었어. 야, 껴. 제가 찍어드리겠습니다. 껴. 네? 왜요? 내 성대가 니냐? 아, 저 찍지 마세요. 나 유치원 때부터 잘 나갔어. 아, 그러십니까? 아까도 말했지만 네. 기린반 일장이었다고. 아, 그렇군요. 이러고 그만해. 이제 가자 이제. 끝. 나가자. 편의점 가자. 있습니다, 형님. 이거. 편의점 안 가? 가. 갈 생각이 없어. 잠깐만. 그대로 따라가세요. 진짜 방송 킨 거야? 너 장난친 줄 알았어? 진짜 찍고 있었어요? 아, 진짜 방송 킨 거였어? 어, 어. 나 아직, 이제 곧 있으면 갈 거야. 나가자. 왜 데리러 오게? 아, 그럼 나야 고맙지. 얼굴. 곧 있으면 갈 거야, 걱정 마. 방송 보고 붙이시는 있었어? 게 좋으실 거예요. 왜냐면 저도 제 지갑을 가지고 가야 돼. 집에서. 그 형 집에서. 알았어, 곧 있으면 갈 거야. 끊어.
어차피 2시 넘어서 자는 사람인데 뭐. 조심조심. 얼굴 안 나. 걱정하실 거 없습니다. 여기 알아서 좀 비켜주세요. 얘가 지금 저 찍고 있거든요. 이따 혹시 뭐 편의점 안 가요? 아, 근데 내가 얼굴이 워낙 좀 작다 보니까. 얼굴 안 나타져. 웃어. 나오는데요? 진짜 초면에 진짜 죄송한데, 두 대 정도는 때릴 수 있거든요? 저번에 흘러가서 미친 것 같아요. 아, 잠깐만. 찍자 알아봐. 여자 귀신일지 몰라요. 제가 먼저 나가는 게 낫지 않을까? 아니야, 먼저 나가세요, 먼저. 아니, 저는 신발 끈을 묶어야 돼서. 앉아봐. 네? 아, 네. 자, 여러분들. 제가 약간, 야, 좀 멀리서는 찍어도 너무 가까이서 찍으면 막, 진짜 나도 부담스러워. 내 방송도 아닌데. 전 태어나서 80m을 접은 적이 없습니다. 너 일로 와. 네? 아,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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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너 얼굴 안 찍을 테니까, 너 등에서 찍을 테니까. 아. 여기, 네? 여기 와. 일단, 저는 태어나서 80m을 접은 적이 없습니다. 여기 와세요, 여기로. 아. 안 되셔. 저한테 당연히 얘기죠. 저 같은 놈한테 어떻게 아. 네. 그건 네 사정이야. 아, 저, 이어갈게 이러고. 저 같은 놈한테 어떻게 이깁니까? 준비 시작. 못 이겨요 저. 이겼습니다. 네, 이겼습니다. 이 약한 것들. 얘가 있어? 나 평등하게 아키라님 강제로 했어요. 강제로 덤비십시오. 어, 나 질텐데. 아, 물어봐. 아, 잠깐 내가 안 되겠어요. 내가 무릎에 앉아서. 준비 시작. 저희 거울에 닿았어요. 아, 더러워. 더러워. 지지 않았습니다. 보시면 보셨다게 듣더만. 손을 닦아야겠어. 이거 뭔 냄새죠? 향기로운 누군가의. 어, 야, 진짜 니 발 냄새. 발 냄새요. 누군가의 발 냄새요. 여러분들, 전 태어나서 접은 적이 없습니다. 아키아님 이길 듯. 아, 하라고요? 나 양손으로 할래. 근데. 양손으로요? 응. 제가 두 손가락만 쓸게요. 아니면 열대 먼저 때리고 해야 될까요? 그럴 수 있을까요? 정말 두 손가락만 쓸게요, 그럼. 얼굴 죽방. 자, 이제 제가 두 손가락 하겠습니다. 근데 왜 이거 지금 데이터를 방송하고 있는 거예요? 준비, 얘 데이터 무자 아니야. 아, 진짜요? 시작. 어, 부럽다. 문신이 있어. 드러워! 아, 잠깐만. 아, 나 손 썩을 것 같아. 와, 이겼다! 빨리 씻으세요. 아임 위너! 빨리 씻으세요. 프린승! 아, 나 손 썩은 것 같아. 형, 발은 좀 아닌 것 같아. 야. 사람은 발로 걸어. 야, 프린. 아니, 발이 손보다 3배는 쎄. 프린 덤벼. 너도 두 손가락으로. 제가 찍어드리겠습니다. 잡아. 들어와. 제가 찍어드리겠습니다. 잡아. 발은 좀 그렇고. 발은 너무 냄새나. 봐봐. 귀여워. 들어와, 왼발. 나이스. 내가 벌레? 그러게요. 누구 발에서 꼬랑내 맞고 죽었나 보다. 저 먼저 신발을 신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청결을 위해 손을 씻어야 됩니다. 신발에 신발끈이 있어가지고. 어, 좋다. 근데 발냄새 난다. 누군가의 발냄새일까? 신발에서 발냄새 나. 누구 신발이지? 집 청소. 집 청소해 주십다고요? 시집 오세요, 미롱이님. 아이, 죄송합니다. 네, 시집 오면 언제든지 저희 집 청소를 시켜드리겠습니다. 갑시다. 나가서 신을게요. 네, 자취합니다. 저희 집이에요. 혹시 왼팔님? 아니, 왼팔님이래. 저기 혹시 프리님? 네. 이게 세자라는 건가요? 맞습니다. 정말 대단한 물질이군요. 당연하죠.
이 세상을 깨끗하게 하는 말입니다. 예. 이 세제를 물에 풀게 된다면 만족스럽군요. 어? 프리님, 혹시 F킬러라는 겁니까? 야, 수건에 뿌렸다. 어떡하지? 그거 몸에 뿌리셔야 돼요. F킬러는? 네. F킬러 몸에 뿌리는 거예요. 멘팔님? 네. 이 거품들이 왜 나는 걸까요? 저는 모르죠. 일단 밖에 사람들이 기다리니까 빨리 갑시다. 네, 나오세요. 아, 그거 발딱? 응? 발딱? 손을 깨끗이 씻고 다시 더럽히네. 아, 저기 자, 길 좀 비켜주세요. 지금 아주 유명한 BJ. 아, 제발 하지 마. 진짜 하지 마. 지금 바로 자. 아, 진짜 하지 마. 왜 하면 안 돼? 아, 하지 마. 와, 이제 다 하는 거 있어. 아, 저기요. 죄송한데 다시 길 좀 비켜주세요. 예. 예. 유명한 이제 공포게임 BJ. 아, 이제 베스트 BJ 김현파를 찍고 있어가지고. 다들 좀 비켜주세요. 예. 저기요! 비켜주세요! 김현발이 찍고 있습니다! 뭔 일 있었나요? 아니요. 왼팔, 응? 걱정만 사람 있으면 내가 다 치워줄게. 뜰 필요 없어. 아, 해줄거니 저기 올게. 감사합니다. 아, 저기 앞에 있는 사람들 죄송합니다. 길 좀 비켜주세요. 지금 유명하신 분이어서. 예. 네. 아, 차이가 나면 안 됩니다. 나만 보이게 잘 찍어. 아, 마트 가야겠다, 마트. 왜 안 들어오세요? 마트 가야 된다면서요? 아, 왜 여기서 사자. 술 뭐 사지? 술 뭐 사요? 방송하고 계시는데 술. 그러면은 골라주시면 안 돼요? 뭐 드실? 어, 술 마실 사람이 저기서 안 보여서 후레 시켰어. 아, 후레시는 꺼서 진짜 눈 아파. 내 알비 타치.
네, 괜찮지. 현금 어디가 됐어? 체력 좋네. 당연하지. 차차차차차. 술 뭐 사줄 거예요? 네. 어, 뒤에서. 안 찍힐게. 나 찍히면 안 되니까 좀 불러주고 싶은데. 아니, 방송을 끄는 건 어때? 어? 방송 술 안 나오게 찍힐게. 알았어? 응, 날 믿어. 아, 근데 여기 너무 좁아가지고 내가 못 들어가. 좀 기다리자. 야. 네? 아, 네. 왜요? 뭐? 술 사오라고 해서 보고? 아니, 아니, 카드만, 어, 돈만 계산하라고. 돈 계산하라고. 지금요? 가서 아니, 누나들이 타면, 아, 네, 괜찮은데, 어. 알겠습니다. 안 돼, 왼팔. 내가 너무 작은 소리를 했어? 좀 더 큰 소리로 하면 돼? 아, 또 왼팔이가 자기 유명한 것도 말 안 해줬다고. 저는 중심답게 천재기 때문에. 완벽해, 완벽해. 멋있어, 멋있어. 멋있어. 못하겠어. 어렵네. 완벽해. 완벽한 각도야. 거의 피타고라스 형님의 그 90도. 좋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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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좋아. 할 수 있어, 할 수 있어. 별로 안 남았어. 별로 안 남았어. 거의 나왔어. 그, 좋아, 좋아. 아니야. 그 정도 팀이야. 아, 벌써 반이 나왔어, 반이 나왔어, 반이 나왔어, 반이 거의 나왔어, 거의 나왔어. 못하겠다. 어렵네. 어렵지. 원래 저거는 올림픽 선수? 저런 분들 하는 거야, 훈련할 때. 오오오오오오오오 거의 다 왔어요, 거의 다 왔어요, 거의 다 왔어요. 90도, 90도 지금 다리 지금 각도 유지하고 있습니다. 지금 완벽합니다. 거의 자세가 거의 프로급, 프로급. 저 정도면 거의 이제 오 거의 다. 한번 쳐. 나이스. 사실 궁금해. 어? 그 드실 거는 여기 카드예요, 형. 이거 엔터링 드실 거는 안 드세요? 아, 그럴 거면 그냥 밖에서 먹을 걸. 밖에 족발집 맛있는 데 있는데. 뭐 어떻게 하실 거예요? 그 택시 좀 잡아주실 분? 집에 가야 되는데. 네? 뭐 사시는 거 그걸로 결제하라고. 왼발 추바 한번 보여주면 안 돼? 레디 스타트! 오, 저거는 이제 1996년대 그 홍대 클럽에서 유명했던 그 바로 꺾기 춤 아닙니까? 오, 저거는 2003년도에 유행했던 바닥쓸기. 대단합니다. 역시 김앤팔. 전문적으로 배웠다 할 수 있죠. 당연하죠. 아, 이거 택시 타고 갈걸 그랬다. 그러니까.
네, 제 춤은 보시면 여러분들 반해요. 여러분들이 프리님 결혼해주세요 이러지도 몰라가지고 제 춤은 안 보여주는 걸로. 또 여성분들끼리 싸웁니다. 오! 왼팔 왼팔. 아, 네, 그거 하면 그렇게 하면 안 돼. 왜? 이거 쓰시는 분들 있을 수도 있죠. 꼽게 쓰면 되지. 나 찍어주면 안 돼. 잘 나와? 야, 다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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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안 되겠다. 아, 왜 그러는 거야? 야, 니 진짜 신고당한다 이러다가. 제가 원상 묶고 시켜놓자. 잠깐만. 인생 진짜 언제 넘어질지 모르는 게 인생이죠. 아, 이거 툭 들어가야 되는데 저 안에 있어. 아, 제가 사실 술 좀 마셨어요 지금. 혹시 나 못생기게 나오니? 너 되게 잘생기게 나와. 아, 진짜? 어. 자, 오늘만큼 너가 잘생겼던 적이 없었던 것 같아. 아, 진짜? 어. 혹시 시청자분들 저를 가격으로 맺어준다면 얼마 정도입니까? 지금 300 나왔어. 300원? 어, 아니 아니 아니. 300만원? 아니야 아니야 아니야. 그러면? 달러. 300달러? 어. 30만원이잖아. 응. 저 팝니다. 30만원이면 솔직히, 야, 나 팔고 그걸로 그냥 먹고 사는 게 나아. 영, 1원 나왔는데? 무료 0원. 안사 무료 50, 0원 무료 무료. 1억 나왔어. 1억 누구? 푸른 하늘. 아빠도 안 줄 거면 진짜. 50억 나왔어. 내가 보기엔 시아님한테 가는 게 나아. 시아님이 되게 현실적으로 말했어. 시아님이 누구야? 5천원. 진짜? 어. 다른 분들은 막 1억, 1원 막 이러는데, 아, 1억이나 막 1원이나 0원이나 이러는데, 시아님이 되게 현실적인 가격을. 약간 감정상가 봐, 그런 것들. 아, 근데 5천원이라는 게 맞다는 말이야, 지금? 그치. 좀 많이 쳐줬는데? 그래? 어. 인심 썼어, 내가 보기에. 3만원 있대, 3만원. 아직 바다 고르고 계십니다. 어. 아, 일단 너 혼자 방송하고 있어. 나 엄마한테 전화해줘. 저 좀 분위기 좀 잡고 있을게요. 저 가격 매기기 시작하겠습니다, 여러분들. 저는 얼마에 사주실 거죠? 저는 얼마에 사주실 거죠? 25만원, 1원. 7천원. 4,400원? 프리미엄 가격. 누나가 저를 살 수 있다면 얼마에 사실 겁니까? 500원. 500원이요? 누나 싸움 잘해요? 500원 줄게. 3원! 난. 1,500원! 나는 형님. 프리님이 됐으니까 왼팔님 좀 보여달라고요? 만원, 만원. 싫어요. 44만원에 산대. 4,000원. 9,900원. 저 왼팔에 올 때까지 이러고 있을 거거든요. 다 좀 지켜주세요. 소리 겹칩니다. 택시 왔는데. 그냥 먼저 가면 미안하니까. 살려고요. 다 보이는데. 안녕히 계세요. 네? 이거 할 거 없을 텐데. 제가? 네. 부린이가 샤샤샤. 죄송합니다. 제가 애기인가? 방금 귀여웠다, 솔직히. 저는 얼마에 매겨주길 원하냐고요? 전 솔직히 한 35만원? 저 좀 들어주라고요? 제가 왜 들어줘야 되죠? 아, 누나 그거 무거워요?
아, 그래요? 무겁대요. 네. 가자. 가자. 아, 샤워하고 싶어. 하도 뛰어댕겼더니. 엠팔 같이 샤워할래? 아니. 서로 등은 못 씻, 서로 등은 잘 못 씻잖아. 소주는 안 드시네. 아니, 등은 잘 못 씻잖아. 서로 등을 씻어주지 않을래? 여러분들 맥주만 먹어요? 맥주만 샀어요? 네? 소중하게 고르시던데. 소주 안 먹어요? 맥주가 술입니까? 지금, 오, 술 쎘나? 이제 맥주는 술도 아니다. 네. 우리 집에 양주 있어. 소주는 한 120병 정도는 먹어. 그러니까 우리 집에 양주 있다고. 양주요? 52도밖에 안 돼. 오늘은 건강이 안 좋아서. 먹을 수 없을 것 같아요. 일단 방송 언제까지 키죠? 굉장히 부담스러운데. 제목이 24시간 밀착방송. 오늘 왼팔. 네. 너의 화장실까지 다 찍기로 했어. 일단 뭐 그런 부분은 정말 개 같고요. 여러분 이거 제가 진짜 화장실 찍어주면 여러분들은 저한테 300원씩은 줘야 돼요. 아시겠죠? 통닭 먹고 싶다. 제가 이제 화장실 찍어주면 여러분들, 우리 여성 시청자분들 배풍선 3개씩은 쏘세요. 아시겠죠? 통닭 좋아해요? 아, 시킬까요? 하지 마, 하지 마. 누나의 아름다운 모습을 찍고 싶어요. 너무 아름다워. 누나의 그 새하얀 치아를 찍고 싶어요. 안 돼요? 그럼 너만 찍고 있어. 너밖에 안 보여. 아, 그래? 너의 안쪽까지 보고 싶어. 아, 그러지 마. 그래서 안쪽까지 보고 있어. 계단 조심, 계단. 앞에 계단, 앞에 계단. 여기 조심해야 돼요. 집중. 예? 편히 하시잖아요. 김연팔이요? 왼팔은 변태여서 이런 거 좋아해요. 아, 나 너무 더워. 아, 너무 뛰었어. 아. 왼팔, 왼팔. 어? 냥코짱. 냥코짱. 카와이 됐어요?
하이. 어, 홀려 집 잘 갔어? 인형이 일본에서 샀습니다. 나 옷 갈아입을 건데? 갈아입어. 옷 갈아입는 거 찍을 거니? 그거 거기만 안 나오면 돼. 나 이제 또 말 한마디도 안 할 거야. 아, 왜 그래? 왜 그래? 비팅 좀 줄게. 방해하지 마! 방해하지 마! 자. 잘생긴 각도로 찍어줄게. 방송 종료하지 마! 어. 난 너 찍는다. 나 찍어서 잘생겼어. 알았어, 줘봐. 아, 줘봐. 미안해. 아, 얼굴 나오자. 비켜봐. 그니까 줘봐. 나 줘. 내 거야. 내 카메라야. 나 줘. 나 줘. 나 줘. 내 카메라. 이러다 방송 꺼진다. 내 카메라야. 아, 줘봐. 방해하지 마, 이체. 나도 너 찍을래. 싫어. 제목에 기변팔 취재라고. 너 코털 삐져나온 거 내가 뽑아주면 안 돼? 뽑아줘. 참을 수 있어? 긍캉 긍카. 안, 어 됐다. 들어갔어. 아 씨발. 아, 미안합니다. 진짜 욕할 생각이 없었죠. 원래 방송에서 욕을 잘 안 하는데 미안해요. 미안합니다. 말이 좀 심하시네. 아, 더워. 좀 꺼주면 안 되냐? 아, 꺼져! 아, 나 옷 좀 갈아입게. 갈아입어. 여기서 어떻게 갈아입어? 응? 어떻게 갈아입어, 여기서? 갈아입어. 누나, 뒤돌아보지 마세요. 왼팔에 옷 좀 갈아입게. 응, 그래. 아니, 응, 그래세요. 응, 그래, 뭐. 됐다, 이제. 세요 편하게. 다들 근데 너무 이제. 네. 네. 그러시네요, 여러분들. 네. 머리 왜 이렇게 잘생겼대? 뒤에서 뭘 보고 있어. 너 이마 왜 이렇게 좁아? 아, 이마가 아니구나. 여기 뭐라고 하죠? 이마. 이마. 아, 언제부터 명칭이 바뀌었죠? 뭐가요? 미간? 아니, 여기 어떻게 미간이에요? 나 거기 아니면 아, 여기가 미간이에요? 여기가 이마잖아요. 미간은요? 미간이 여기. 오, 똑똑하시네. 예. 네. 아, 뭘 원하는 건데? 왜? 전두골 누구야? 이제 방송하자. 아, 방송하고 좀, 뭐 좀 먹자. 에? 일단 나 옷 좀 갈아입어. 진짜 나 옷 좀 갈아입을래. 너무 덥다.
네 방송 정지당해. 어? 시청자분들에게 너의 태어났을 때의 모습을 보여줄 수만 있다면 내 방송쯤 던질 수 있어. 아, 빨리 가, 빨리. 빨리, 빨리, 니 찍고 있어. 응? 너한 진짜 안 찍을게. 야, 모기 있다. 진심, 불 좀 켜줘. 왔어. 미치다! 잡았어! 잡았어! 이 자식이! 놓쳤어, 놓쳤어, 놓쳤어. 아니야, 여기 밑에 떨어져 놓는데. 아, 살아있어! 어디? 여기. 끝장 냈다. 수지 여기 있어. 아직 남아 있어. 죽이는 방송을 하다니 영중되는 거 아닌지 몰라. 생물을. 아니 근데 죽여. 그것도 중요하긴 한데. 응. 좀 나가봐 일단. 나 옷 좀 가릴게. 너 안 찍으면 되는 거 아니야? 아, 너 찍고잖아. 안 찍을게. 이거 작아, 그리고 나한테. 안 작아, 너한테. 나한테 작다니까. 일단 입어봐. 아, 일단 좀 가봐, 진짜. 아, 진짜 안 찍는다고. 나 못 믿어? 응. 아니, 방송되면, 아, 그, 이거 보이면 영정이잖아. 근데 찍겠냐고. 응? 응? 보이면 영정인데 내가 찍겠냐고. 확실해? 확실해. 아, 나 찍고 있잖아. 나 찍고 있는데. 그러네. 아, 나 나가 있어. 아, 나 너가 옆에 있는 것도 싫어. 응? 나가 있어. 싫어. 아, 빨리 나가 있어. 싫어, 싫어. 아니, 왜 보려고 하는 건데? 우리 어차피 본 거 볼 거 다 봤잖아. 그렇게 말하면은 안 되지. 근데 이거 나한테 짤 것 같은데. 아, 안 짝네. 이렇게 아니, 위에 보이면 되잖아. 이제 방송 끄자. 아니, 그러니까. 이제 방송 꺼. 너 나가면 끌게. 옷 갈아입고. 근데 나 그럼 찍지 마라. 나 진짜 나. 나 진짜 갈게. 진짜 안 찍을게. 어. 나 네 찍어봐. 응? 니 찍고 있으라고. 옷 좀 갈아입게. 했어? 난 진짜로 화낼 거야. 어. 뱀팔. 어? 남자는 화낼 때가 제일 섹시하대. 근데 넌 내 성격 알잖아. 정말 화낼 때 정말 화내는 거. 그것도 섹시해 보일 수도 있잖아. 내가 맞으면 좋아하는 변태일지 어떻게 알아? 욕 듣고 그러면 좋아하는 변태일지 어떻게 하냐고. 아, 얘 좀 어떻게 봐요. 나 옷 갈아입는데 자꾸 따라와갖고 이래요. 그럼 누나가 찍으실래요? 아, 좋은 생각 같다. 아님 종이 하세요. 미쳤어? 끄면 되네. 그럼 너 찍어도 돼? 아니. 벌써 카메라 돌렸어. 하지마. 근데 안 보이네. 봐봐. 아, 내가 니 쪽으로 돌려. 혹시나 모르잖아. 응, 알았어, 알았어. 돌렸어? 응.
야, 나 형광등 쳤어. 괜찮아, 괜찮아. 여러분들은 지금 왼팔이의 벗은 모습을 보고 있습니다. 어머나, 야해! 나 진짜 보이면 진짜로 화낼 거야. 알았어, 알았어. 야, 응? 옷 뜯어지는 소리 나는데 어떻게 생각해? 괜찮다 생각해. 아니 난 왜 옷을 눈 감고 갈아버리는 거야? 됐다. 이제 불 켤게. 여러분들 이제 왼팔이에 벗은 모습을. 아 힘들어. 아 비켜. 나가게. 비켜. 아 짜증나. 뭐가 짜증나요? 왜요? 내 제 얼굴이 짜증나라고요? 아이씨. 조심하세요, 다들. 야, 나 바지 갈아입을 거야, 이제 가. 진짜 가. 이제 저 바지 갈아입을 건데, 잠깐만 나와주지 말아주세요. 안 찍겠죠, 뭐. 야, 조심해. 나 진짜 바지 갈아입는다. 알았어. 있어.